그게 뭐냐면 이제 자 제일 난감할 때가 우리 당사자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가 이게 제일 난감해요 사실은. 여자 당사자들도 남자 전문가들한테 좋다라고 막 애정 공세를 펴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남자 당사자들이 여자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나한테 막 이제 좋다라고 하고 막 이제 계속 뭐 사랑 고백해오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제일 난감하죠. 그래서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미루고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좋아하는 게 아이돌 가수. 그래서 만나러 가겠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 복지센터 여선생님, 자기가 사랑 고백을 할 거다, 편지를 쓸 거다, 뭐를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할 거다 등등. 가족들이 그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뜯어말려야 되는 거는 뜯어말릴 필요 없다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냥 남녀 간의 문제인데 지가 좋다 하면 좋다고 찾아가고 몇 번 찾아갔다가 체이면은 자기 찾아갔다가 실망해서 오면 그때 위로해 주면 된다. 그것뿐이다. 뭐 아이돌 가수 좋아한다 약속했다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 서울에 만나기로 했다고 가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갔다 오라 해야 된다. 갔다 오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망상 속에서 자기가 그냥 마음껏 놀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애들 소꿉장난하는 거다 생각하고 마음껏 놀게 내버려 두면 자기 혼자 길을 쓰고 좋아한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안 되고 하면 지가 힘들잖아요. 실망하고. 그러면 어느 날인가 망상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럼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내가 착각했다. 그거는 좋은 적인 줄 알았더니 아,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제 대상이 바뀐다든지 예, 달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이 불안감이 똑같이 가족들도 그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안 말리면 저거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거를 그 말을 못하게 하고 바꿔주려고 하면 점점 더 심해져요. 그거를 자꾸 네 생각 잘못됐다 하고 고쳐주려고 하면 점점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말 하면 상당수의 가족들이 어떻게 절대 가서 딴 데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동네 우사스럽다.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을 닫게 만들거나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게 되면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계속 그 틀 안에서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교정이 될 때 그게 아니라 마음껏 이야기하게 해야 돼요. 마음껏. 우선 내한테라도 전문가면 전문가, 가족이면 가족. 우선 내한테라도 지는 뭐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마음껏 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같이 전술 전략도 때로는 같이 의논해 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네 확인해 볼래?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자기는 확인해 보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지가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아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생각하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남자 여자 좋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의논해 주면 돼요. 그리고 지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거 전혀 문제 안 돼요.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포기가 돼요. 중간에 말리면 절대 포기 안 돼요. 그러니까 해보는 데까지 하라고 내버려 두셔야 돼요. 절대로 가타부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네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라. 그 여자가 너를 좋아하겠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본인 자존심만 뭉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해봐라 하고 갔다가 성질나서 씩씩거리고 오면 그래 갔다가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돼. 가족들도 그러면 되고 전문가도 그러면 돼. 질문은 여자 병원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거는 본인이 답변 좀 해주셔요. 그런 본인이 그런 경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남자들이 본인 좋다고 고백해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 지금 했던 그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본인 혼자 힘으로 이거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런 거는 서로 의논이 돼서 이렇게 누가 자기한테 갔다가 뭐 연애 감정을 느낀다. 때로는 연애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경우에 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엮일 때에는 지금 이야기처럼 다른 상담자가 옆에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역할을 하고 또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찾아 들어갈 때에는 30분이다. 지금 이야기처럼 한 칼같이 30분 하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끊어내고 자 일부러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딸려가서도 안 돼요.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처음에 사람이니까 때로는 너무 싫고 내가 화나고 뭐 저런 게 있나 싶어서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고 전문가도 또는 겁이 드러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과잉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전문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 회원이지만 막 너무 이뻐. 너무 애교도 많고 막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갈 때 되면 마치 연애 감정처럼 돼서 나도 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딸려가지도 말고 밀쳐내지도 말고 나는 그냥 지가 내를 좋아한다 하거나 말거나 간에 나는 내 목적으로 갔으면 딱 그 선에서 딱 스톱하면 돼요. 그렇게만. 그렇게만 하면 계속 지는 이제 혼자 짝사랑하는 게 하나의 지경험이 되는 거죠. 그거는 딴 사람이 다뤄줘야 돼요. 그렇게.